한복 디자이너이자 연구가인 박술려가 한복은 우리의 것임을 확실히 알리는 취지의 패션쇼를 준비한다. 지난 25일 오후 5시 KBS ATV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뒤는 당나귀 뒤, 당나귀 뒤에는 한복 패션쇼를 준비하는 박술려 편이 방송됐다. 박술려는 패션쇼를 17일 앞두고 직원들을 소집했다. 모델이 55명이기에 최소 100벌의 옷을 준비해야 한다고 해 직원들을 당황하게 했다. 직원들은 가능하면 인원을 줄여줄 수 있을지를 물었다. 이에 그녀는 밥을 3명을 대접하나 5명을 대접하나 어차피 밥하는 사람은 힘들어라며 확고한 모습을 보였다. 또 박술려는 이번 패션쇼의 남다른 기획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요즘에 중국에서 한복이 자기네 옷이라고 우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옷이 얼마나 아름답고, 한복이 대한민국 옷이라는 걸전 세계로 알렸으면 좋겠다는 큰 뜻을 품고 이번 패션쇼를 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옷, 한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옷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